자, 2부로는 이제 2022년 연표 한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1월 1일에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가 됐고 자동차 우회전 관련법이 개정이 되죠. 그 이제 시행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고 2022년에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7호선이 일부 구간 운영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7호선의 모든 구간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천이랑 인천 구간은 이제 인천교통공사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월 2일 자, 신원 미상의 인원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서 월북을 했는데 2020년에 훼손하고 귀순했었던 당사자가 다시 그 자리로 넘어가서 월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가스비용 인상 항의 차원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자, 그리고 1월 3일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회사 자본의 무려 91%를 횡령했던 사건이 있어. 1,985억 원. 임플란트 그거 부품 비싸잖아. 어후. 그래서 1월 5일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경부고속선에서 영동터널 철제 구조물이 추락해서 이것 때문에 KTX 열차가 충돌을 해서 탈선을 했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그리고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주식 횡령 때문에 결국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직원은 구속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월 9일에는 이한열 열사의 부모, 그, 모친이었던 배은심 열사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영수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을 하죠. 그 다음에 1월 11일에 이제 광주의 그 화정동 아이파크라고 그 유스퀘어 바로 뒤에 있는 그 아파트 신축 현장이 있었어요.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들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진명여자고등학교 여학생이 군인을 조롱하는 위문 편지를 보내서 논란이 있었고, 화성에서 이제 KF-5 공군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고,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을 했죠. 1월 12일 천안 서북구에서 원룸 살인 사건이 있었고, 1월 13일에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각각 특례시로 승격이 됐어요. 인구 수 100만 명을 넘는 도시들인데 그 자격을 갖춰서 이제 아마 그 이제 광역시는 더안 만들고요. 왜냐면 광역시는 도에서 행정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 행정 자체가 좀 틀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특례시로 승격을 해서 이제 일반 시에 비해서 좀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특례시가 있고요. 1월 14일 김건희 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왔었는데 이게 기각되죠. 물론 뉴스에서 나온 얘기로는 사실 뭔가 국민의힘의 그뼈 때릴 얘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1월 16일에는 BYC의 창업주였던 한영대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7일에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그 아부다비 왕세자였던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야안이랑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돌연 취소되죠. 그리고 이게 몇 시간 뒤에 그 방군의 국제공항 테러가 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위험했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천공 그 사전 수출 계약은 예정대로 성사가 됐고 계약했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만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지마켓이랑 옥션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명을 지마켓으로 아니 그냥 지마켓 글로벌로 그냥 사명을 바꿨어요. 자, 그다음에 1월 22일에는 틱나탄 스님이 입적했고 1월 23일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1월 24일에는 이제 잼민님이 명을 달리했죠. 네. 그 유명한 잼민님이 명을 달리했는데 네. 어떤 그 경위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 제재를 해요. 사업 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암 입원 보험금을 안 줬다는 논란이 있었지. 그리고 원래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양자 토론하려고 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양자만 토론하는 거 가처분 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하게 돼요. 신경전이지. 그리고 이제 1월 27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어요. 자, 1월 28일. 이때부터는요, 원래 이제 택시 합승이 서로 다른 승객이 40년 동안 금지되었다가 허용이 됐어요. 단, 이 택시 합승 조건이 있어요. 22시에서 다음날 10시 사이에만 허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만 그 이제 심야 할증 되는 약간 이제 그 요금 올라가는 그 시간에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성별끼리만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라면 그 가족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냐 서로 모르는 남남이 남녀가 같이 탈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이랑 동선이 70% 이상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어느 한 사람이 중간에 내려. 그리고 그 택시가 서울 도심까지 들어간다 칠게요. 그러면요. 만약에 동선이 70% 이상 맞으려면요, 이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탄 다음에 한 최소 한강을 건너거나 여의도까지 동선이 맞으면 탈수 있어. 근데 아마 그 전에 내리면 아마 합승이 안될 거예요. 대충 거리를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그래요. 그리고 1월 29일에는 삼표 산업의 최적장이 붕괴돼서 매몰됐죠. 그래서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세르조 마타렐라가 재선을 했죠. 1월 30일엔 북한이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됐죠. 그리고 라파엘 나달이 1월 31일에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21승을 기록해요. 21승은 거의 최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로 넘어올게요. 2월에는 이제 허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던 이상용 씨가 돌아가셨죠. 가족오락관 MC였고. 그리고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추천된 것에 대한 반발을 발표를 해야죠. 왜냐면 사도광산 여기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노역 현장이었고 그리고 일본인 추천서에는 이 에도 시대까지의 유적으로 축소 신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2년 9월 29일 일본이 다시 잠정 추천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서 네, 충격이죠. 그리고 2월 2일엔 대한민국이 FIFA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짓죠. 그리고 이날은 이제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그 CBS 라디오에서 양자 토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3일엔 코로나19 진단이랑 검사 체계가 바뀌죠.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랑 동네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진단검사 치료가 가능해졌고요. 자, 그리고 이날 4자 TV 토론이 시작됐죠.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했고, 그리고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그래서 부친 곽상도 씨가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2월 4일에 배구 선수 김인혁 선수가 돌연 사망을 해요. 자, 그리고 2월 6일엔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이 대한민국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2월 7일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끝났는데, 이때 세네갈이 첫 우승을 차지해. 세네갈이 네이션스컵을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봐. 이게 첫 우승, 이게. 그 2월 8일에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수색은 끝났고요. 그리고 2월 11일 여천 NCC 공장, 여수에 있죠? 여천 NCC 공장이 폭발해서 4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4자 TV 토론이 있었고, LS그룹의 초대 회장이었던 구장홍 전 회장이 죽었죠. 2월 12일,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미국이 대사관을 먼저 철수를 했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낌새를 먼저 눈치채고 철수를 했고,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을 여행 금지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자, 2월 15일에는 국민의당이 유세 중에 버스가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날 영덕에서 산불이 일어났지. 그리고 2월 16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 피해자였던 박혜옥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2월 20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을 했죠. 그리고 2월 22일,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관련 그 조치였었죠.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진입을 했고요. 2월 24일, 그리고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2월 26일에 문학작가 겸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작가가 돌아가셨어요. 2월 27일, 넥슨의 창립자였던 김정주 전 회장이 돌연 사망을 했는데, 좀 심리적으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항공기가 파괴됐고, 2월 28일에는 한려대학교가 폐교. 그리고 합천이랑 고령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죠. 3월 1일 부로 방역 패스가 중단됐고, 여수는 14년 만에 시내 버스 노선을 바꿨고요. 그리고 3월 2일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가 개교. 에너지 공대.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랑 구단주가 합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노조가 파업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개막이 1995년 이후 27년 만에 연기가 됐었고. 그리고 미국의 배우조합상에서 이정재 씨랑 정호연 씨가 각각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3월 3일,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죠. 3월 4일,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고, 그 다음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요. 그리고 2월 11일에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했었던 성가해 선수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 3월 5일에는 독립운동가였던 백운호 열사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중일전쟁 시기에 독수리 소년단 활동을 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3월 7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선거유세 도중에 피습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근 전 대위가 이근 예비역 대위가 의용군으로 참전을 한다고 선언을 해서 논란이 됐죠. 물론 나중에 귀국해서 체포됐지만,
그리고 울진이랑 삼척에 산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때 그 뭐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영남권 유세 중이어가지고 그 가는 길에 이 재난 현그 대피소에 들렀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선거 유세 가기 전에 미리 방문을 하고 새벽에 방문하고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가 열렸고, 재보궐선거가 같이 실시가 됐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 그리고 3월 13일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폐막하고, 춘천교대에서 성범죄 무고 관련해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죠.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는데 러시아가 더럽겠어? 안 더럽지? 자, 그 다음에 이날 이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가 12년 동안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과징금 그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3월 17일에는 르노 삼성이 이제 그 사명에 삼성 상호를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바뀌어요. 이제 삼성 자동차가 아닌 거지, 이때부터는. 네, 르노 코리아였고, 그 다음에 중고차 매매 업종은 이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빠지게 됐어요. 3월 19일에는 4호선이 이제 남양주 구간 연장 개통이 됐죠. 그래서 그 열차 운행은 서울교통공사 차량들이 이제 사당역에서 진접역까지를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해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잖아.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리고 3월 20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기로 했고, 3월 20일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에서 경기광주까지의 연결 구간이 개통이 돼요. 그리고 3월 22일에는 코로나19 대한민국 누적 감염 1천만 명 돌파를 했고요. 3월 24일 북한이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파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 그래서 3월 25일에는 허구현 이제 야구 해설위원이 KBO 총재가 돼요. 그 전까지 KBO 총재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나 경영인이 맡았었는데, 야구 관련 인물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정치나 경제적으로, 기업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총재가 된 거야. 그리고 3월 26일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도 도입에 기여를 했었던 법학자 김철수 씨가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스타 주제곡이었죠? 비와 당신. 이 노래를 작곡했었던 방준석 씨가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날 아침에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 그리고 3월 27일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윌 스미스가 이 크리스 락을 폭행을 하죠. 그래서 나는 그전까지 이제 맨인 블랙 시리즈 때문에 윌 스미스를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로 봤었거든요. 근데 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8일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려다가 이게 무산이 돼요. 그리고 28일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대통령이 만나서 아마 이제 회동을 하죠. 그리고 3월 30일에는 제주 4.3 사건 내란죄 기소 관련 20명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가평 개구의 변사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고요. 3월 31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매직 포레스트가 개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부선 서대구역이 영업을 시작하죠. 그래서
KTX랑 SRT 일부 열차가 이제 서대구역을 경유하는데, 원래는 SRT는 고속선반 면허가 있었는데, 그 이를 통해서 그 서대구역 때문에 7곳 구간에서는 그 일반 경부선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SRT가 그 이제 전라선이랑 그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아마 면허가 생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선이면 이제 여수 엑스포까지 운행하고, 그리고 동해선이면 포항으로 가는 거고, 그 포항으로 가는 동해선, 그리고 경전선이면 이제 창원, 마산, 진주 여기를 SRT도 아마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근데 SRT도 이제 그 중년편성으로 복합운행을 하잖아요. 아마 이런 복합열차로 이게 나눠서 운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등급 열차들은 이제 뭐 무궁화라든지 이런 열차들은 그 달빛 내륙선이 개통을 하면 아마 그때 이제 서대구역을 정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31일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한 바퀴를 돌게 되죠. 두바이 엑스포가 드디어 폐막을 했고. 그리고 4월 1일에는 국방부가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해요. 난 예비군 끝났어. 그래서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2019년에는 소집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집훈련이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아, 나는 좋아. 새벽에도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사천에서 이제 KT1 공중추돌 충돌이 있어서 학생 조종사랑 교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 4월 2일에 KBO 리그가 개막했고, 이제 광복군 복무 이력이 있었던 독립운동가 김유길 씨가 돌아가셨죠. 4월 5일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고, 4월 7일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인권인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4월 8일에 해경 헬기가 마라도 해상에 추락했고, 그 4월 9일에는 무려 20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 4월 10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선 진출 후보가 두 명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4월 11일에는 광복군 복무하고 한국전쟁까지 참전했었던 군인 독립운동가 이영수 씨가 돌아가셨고, 4월 12일에는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 5억 명을 넘었고요. 그 스리랑카는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하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결국 디폴트가 됐죠. 4월 13일. 그리고 영국이랑 르완다는 이제 영국에 있는 난민들을 르완다로 추방하기 위한 작전의 각서를 작성을 했어. 4월 14일.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과 알메르에서 원희 엑스포가 개막을 했죠. 그리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였던 김태현 씨한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고, 이날 모스크바함이 격침됐어요. 이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겠지? 4월 16일,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은혜 씨랑 조현수 씨가 검거가 됐고, 4월 18일, 모임 인원 제한이 757일 만에 풀렸어요. 4월 19일에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이제 원래는 이게 권위 있는 콩쿠르였거든? 근데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 회원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콩쿠르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회원 자격을 박탈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4월 19일에는 부산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부친 안영모 원장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4월 21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시위를
재개했고요. 4월 22일에는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돼서 검수완박이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고 이걸 여야가 수용을 하게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파기되지. 창신동에서 모자 고독사 사건이 나고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도 있었어요. 4월 24일에는 이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재선이 됐어. 그리고 전 코코크루 멤버였던 김종래 씨가 이 아마 지병으로 아마 죽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송영길 전 대표 피습 가해자였던 그 표사과 표화종 씨가 네 수감 중에 죽었죠. 그리고 4월 25일 검수완박과 관련된 건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 파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북한이 평양에서 열병식을 했고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날 죽었죠. 그 4월 26일에 전국에 버스가 파업을 하려고 했다가 시작 직전에 임금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을 연기했어요.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55조에 5조원의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 4월 28일 그 양천구 입양아 그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게 했던 사건으로 장하영 씨는 징역이 35년, 남편은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 개입 혐의를 갖고 있었던 임성근 씨가 무죄. 그리고 대한민국 입국과 관련해서 취업비자 소송을 내고 있었던 스티브 유 씨가 패소했어요. 그 비트코인 받고 군사정보를 넘긴 혐의로 현직 장교가 체포됐지. 아이고. 자, 5월로 넘어갈게요. 5월 2일,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죠. 행사는 예외로.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개교 101주년 축제 공연 중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가 이제 학생들한테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죠. 물론 이거 다안할것 같지만. 그리고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법안을 통과해서 9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그리고 이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모두 신축하기로 결정됐어. 내가 5월 14일에 이 화정동 아이파크 갔을 때 이때는 다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었고요. 이날 춘천 중도에서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개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5월 6일에는 원래는 2022년 9월 10일에 개막을 하기로 돼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뤄지기에 결정이 됐어요. 5월 7일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1,4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더 많겠죠? 1,500만 넘었겠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이 처음으로 감염이 됐고 영화배우였던 강수연 씨가 이날 그 갑작스런 이 증세로 인해서 죽었죠. 그리고 5월 8일에는 김지아 시인이 죽었고, 5월 9일 필리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독재자 아들, 그러니까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로 유명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이 돼요. 그리고 이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죠. 그리고 5월 10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이제 KTX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울산역으로. 그리고 이날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이 됐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관저가 지금은 옮겼어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5월 12일 암호화폐인 루나가 99% 이상이 폭락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0조 원 증발해버렸어요. 그 이날 돼서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날 아오움의 전 회장이었던 구작 전 회장이 죽었고, 5월 14일에는 중국이 AFC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했어요. 카타르한테 넘어갔지. 5월 16일 그 제21회 국회행정안전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의결돼서 이제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5월 18일 배우 김새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안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면허 취소가 결정이 됐고요.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 23일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확정시켰어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5월 26일에는 빅뱅 승리로 활동했었던 이승현 씨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윤창호법의 이제 위헌이라고 판결해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요. 5월 28일, 이제 신분당선이 새서울철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시행한 구간이 이제 개통이 돼요. 그래서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 그리고 용산역까지를 이 새서울철도 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 물론 운영이랑 유지보수는 네오트랜스가 다예요. 그 네오트랜스 사옥 판교에 있죠. 그리고 신림선이 개통하죠, 이날. 그래서 차량 사업소는 보라매 공원에 있고요. 그리고 2026년에는 난곡선이 개통할 예정이에요. 5월 29일 그 프랑스 칸 영화제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죠. 그리고 이날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이에 추기경이 서임이 되는데, 그전까지 우리나라 추기경은 다 서울 대교구장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정재석 니콜라우, 염수정 안드레아 세 분의 추기경은 다 서울대교구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은 서울대교구장에 착절을 했지만 이제 팔리움은 이제 받았고, 그 교황청 장관으로 간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 추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번째 추기경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5월 30일에는 이제 경기도 청사가 기존 그 팔달구에서 이제 광교, 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을 했죠. 그리고 5월 31일에는 그 제주도로 가려던 완도 일가족이 네 바다에 빠져서 실종이 되죠. 6월 29일에 시신이 발견됐고요. 자, 6월로 넘어갈게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날 보궐선거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는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보궐선거는 7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5석을 가져갔지만, 이재명 의원은 네, 계양구 을에서 당선이 돼서 좀 당대표까지 돼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태국은 6월부터 대마초 재배랑 판매를 합법화했어요. 그렇다고 태국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6월 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남사진이 나들목이 개통했는데, 이거 남사진이 나들목은 서울 방향은 출구만 있고요, 부산 방향은 입구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들목의 연결 목표는 목적은 이제 천덕산로랑 용구대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 용구대로
이 남사진이 나들목을 이용하면 그대로 쭉 직진해서 용구대로를 이용한대. 이 용구대로가 이 용인이랑 그 용인 구간, 이 용구대로가 이제 용인 구간에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우회하는 길이거든, 지방도. 그래서 이 용구대로를 쭉 이용해서 가다가, 용구대로를 쭉 가다가 그대로 성남대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6월 6일 독일이 국방비 증액 편성을 하게 돼요. 재무장 하겠다는 거지. 그 6월 8일에는 전국 노래자랑 MC였던 송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 6월 11일 범죄도시 2 누적 관객 1,000만 명 돌파했는데 나는 안 봤어요. 6월 14일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고 40대 여배우 피습 사건이 있었고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유럽 인권 법원이 영국이 난민들을 르완다로 추방하는 작전을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6월 15일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완전히 지원을 종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연기를 해요. 센서 오작동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조민호 선수가 이날 아마 지병으로 죽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6일 이때 이제 그 여배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씨가 2차 가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서 있었던 3살짜리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과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파기 환송을 내려졌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랑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그 공무원이 그 2년 전에 월북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번복을 해요.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대. 그 6월 21일에는 누리호가 2차 발사를 해서 위성 궤도까지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력 위성을 발사한 11번째 나라가 됐어요. 그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죠. 고흥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염 의심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6월 23일에는 민선 1기였던 조순 전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 24일 터키가 그 국제적인 국가 명칭을 이제 튀르키예로 바꾸게 돼요. 그 터키는 영어식이었는데 이제 투르크식인 튀르키예로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튀르키예로 부르죠. 그 6월 27일 G7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27일에는 가양역에서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6월 28일에는 그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포기했었던 KG 그룹이, 근데 에디슨 모터스는 포기했는데 KG 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6월 29일에는 또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MMORPG 이 게임이었던 테라가 서비스를 종료를 했죠.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이거 테라 게임으로 뭐냐 방송했었던 BJ도 몇명 있었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에서 만들었었던 그 PC 통신 서비스였던 유니텔이 서비스를 종료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 접속, 그 그냥 꼭 유니텔 이런 걸로만 그 있었는데 그냥 그 서비스 이제 종료를 했고, 그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이 됐고, 그 6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나 됐죠. 자, 7월로 갈게요. 7월 1일에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으로 확대 발급이 되고요. 나도 이제 그 내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한번 나 적성검사 올해 2023년에 해야 되네요.
올해 안에 적성검사에서 아마 면허증 갱신할 것 같긴 한데요. 갔다 오고 갔다 와야지 뭐. 이거는 한번 알아보고 가야죠. 내가 그 면허시험장에. 아마 나도 이번에 모바일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조사본부 군탈 체포조가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대전 주차장 인근의 SRT 열차가 이날 탈선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SRT 같은 경우는 대전역에서 오송역까지만 부산 방향 선로만 이용해서 단선 운행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 뭐냐 대전 그 뭐냐 서울 수서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선로에서 탈선을 해버려가지고 그 선로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단선 운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전역 타는 곳은 이쪽으로만 갔겠지. 그리고 KTX는 대전에서 서울 구간을 경부선으로 우회운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차역이 있었죠. 그 뭐냐 오송역에서 내릴 사람들은 조치원역으로 조치원역으로 우회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에서 내릴 사람들은 천안역으로 우회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뭐냐 수원역 영등포역은 원래 수원역 경유 KTX만 멈췄는데 거기를 다그 우회정차를 시켰죠. 7월 3일 선수 생활을 마감했었던 박용택 해설위원이 이제 관중들 앞에서 은퇴식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7월 3일에 은퇴식을 했어요. 그래서 LG 트윈스 33번 영구 결번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4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5일에 한국계 최초로 허준희 씨가 필즈상을 받았죠. 7월 7일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 사임을 발표했고, 7월 8일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에 피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당 대표였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였기 때문에 대표직은 유지를 했지만 그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쓸까 말까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 스리랑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대통령을 사임하게 되죠. 7월 13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나 올렸어요.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7월 14일에는요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가 운행을 중단하게 돼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인천 자기부상 철도 혹시 가본 사람들 알겠는데 그 인천공항 1터미널역에서 내리면요. 그러니까 그 서울 대중교통 환승연계도 안 됐고요. 그 별도의 요금을 내고 아마 타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 앞에 그냥 조금 요 돌아서 그 용유역, 그 용유도까지만 그 가는 그냥 되게 그 짧은 노선이었는데 월미 바다 열차도 사실 엄청 비싸고 사실 그거 월미도 한 바퀴 그냥 위에서 보는 거 말고는 메리트 없잖아요. 하물며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 뭐 메리트가 있었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포항공항이 이날 포항경주공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그 공항 역할을 좀 같이 하나 봐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 씨가 죽었고, 7월 15일에는 이낙연 대학교에서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가 있었죠. 7월 19일엔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처음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안 컵이라고 부르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이 개막을 하죠. 그리고 7월 19일에 이제 기상 관측상 최고 기온이었던 런던 40도 기온. 런던이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 그리고 7월 20일에는
리세라핌의 멤버였던 김가람 씨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 7월 20일 통일부가 이제 북한의 방송들을 개방하겠다. 뭐 북한의 어떤 방송하는지 볼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유희열 씨가 표절 논란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선언하고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종영이 됐어요. 7월 23일 제170회 서울 코미골드가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웹툰 작가 장성락 씨가 죽었고, 그 다음에 7월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씨의 텔레그램 대화가 내용이 유출이 돼버렸어요. 그 7월 27일에는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동아시안컵 폐막했죠. 우리나라는 우승은 못했어. 그리고 7월 27일에는 독립운동가 승병일 열사가 사망했는데, 독립운동가 승치현 씨의 손자였고요. 근로동원 거부 및 독립군 지원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7월 28일,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거의 못 받아요. 관련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날 정조대왕함이 진술가 됐고요. 7월 29일에는 대법원이 2020년에 있었던 제21대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기각시켰어요. 다행이죠. 이거 진짜 시끄러웠는데. 그리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씨가 학제 개편 방안 등 업무 계획을 이날 보고를 했는데, 입학 연령을 만 이제 5살로 하향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욕먹고 백지화시켰죠. 왜냐면요, 그 이제 어린이가 보통 주의력이 이그 주의 집중력이 좀 어느 정도 확립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예요. 근데 이거를 앞당기겠다고? 7월 31일에는 권성동 씨가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강릉선 휴일 편성을 한정으로 이제 KTX가 덕수역을 추가 정차를 하게 돼요. 이제 남양주의 KTX역이죠. 그리고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죽였다고 발표를 하죠. 자, 8월 대한민국의 육군의 군탈 체포병이 이제 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편제를 군탈 체포병을 따로 안 맡기겠다는 거지. 경찰이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르비아랑 코소보가 또 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제한 투표가 마감됐는데 아무것도 선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럴 거면 왜 했어? 그리고 8월 2일에는 대한민국 경찰국이 출범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스타디움에 이 경기장 아나운서로 임명했던 빈스 컬리 씨가 이날 죽었죠. 8월 3일에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1천만 명 돌파해서 2천만 명 돌파가 몇달안 걸렸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리고 8월 5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달 탐사선이 발사가 되죠. 8월 8일에는 서울 기상 관측 역사상 최다 강수량인 그 수도권 폭우가 있었죠. 그래서 강남 막 잠기고 그랬지. 그리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씨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국민의힘 김성원 씨가 논란이 일으키죠. 솔직히 피좀 봤으면 좋겠다. 사진 좀잘 나오게 했다가 뭐 그런 거 인증샷을 굳이 보여주기로 하냐?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특별 사면 복권이 있었고요. 엔진 화재로 F4 전투기가 화정 해상에 추락했죠. 비상 탈출했고, 8월 16일에는
스코틀랜드가 생리대 무료화 시행을 했고요. 이건 의무,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매니저였던 캐리마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월 17일 게임기 검열과 관련한 집단 민원이 대한민국에서 있었고, 8월 25일 미국의 텍사스주와 테네시주가 낙태 금지법을 시행을 하게 돼요. 좋은 방향이야. 8월 28일 이제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고, 8월 30일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에 최고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드디어 죽었어요. 9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를 해요.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그대로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5일에 영국 보수당 대표로 리즈 트러스가 선출되는데 다음날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죠. 그 9월 6일에 한반도에 태풍 힌남노가 상륙을 했죠. 그리고 9월 8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죽고 찰스 3세가 즉위를 해요. 73세로 영국의 역대 최고령 즉위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은 이제 또 74살이지. 그리고 9월 12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동 피해자인 최이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9월 13일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이정재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오징어 게임이 이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최초로 이 수상자를 배출한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또 국경 분쟁이 발생하죠.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둘다그 UEFA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월드컵이랑 유로에서 절대 같은 조에 편성 안 해요. 예선에서도. 그리고 9월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칼부림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타지키스탄이랑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9월 15일에는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을 철회한 적이 있었던 김유성 선수를 두산 베어스가 지명을 했죠. 학교 폭력 이력으로 지명 철회를 했었는데 두산이 결국 지명을 했고, 9월 16일에는 전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씨가 법정 구속이 돼요. 그리고 9월 19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이 있었고, 9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생겼죠. MBC 칭찬해. 그리고 부산 외국인 여중생 성폭행이 있었고, 9월 26일엔 대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스파이크 예명으로 활동하는 작곡가 김민수 씨가 필로폰 투약이 적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드무르티아 공화국 주도인 이젭스크에서 88만 학교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9월 17일에는 일본의 국가장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고, 9월 28일 그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들을 국민투표로 지켰는데 러시아 영토 편입시키겠다. 지들끼리 놀아. 9월 30일에는 트위치가 대한민국 이용자들에게 최대 시청 화제를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리고 다음 블로그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그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 티스토리 블로그 계속 계정 만들어 놨는데 아직 지금 뭘안 하고 있네요. 그리고 ROTC 2기로 ROTC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까지 올라갔었던 김진호 예비역 대장이 이제 죽었죠. 개성공단 사업에도 참여했었던 분인데, 10월 자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그 이제 축구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관중들의 이 관전 매너는 좀 꽝이라고, 그래서 칸주루한 스타디움에서 이제 난동이 있어가지고 129명이나 죽었다고. 그 테슬라가 상용 목적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고요. 10월 4일에는 강릉에서 미사일이 떨어졌던 사고가 있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까지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했던 작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내렸어요. 네. 10월 6일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죠. 그 이준석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10월 7일부로 이준석 대표에게 있었던 당원권 정지 처분을 기존 6개월 플러스 1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총 1년 반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딱이 7월부터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까 2024년 총선 때는 아마 돌아올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때 돌아와서 뭐 하려고? 그 10월 6일에 라스베이거스 칼부림 사건이죠. 10월 8일에는 크림대교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은퇴식을 하면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10번이 영국 열번이 됐어요. 10월 9일에는 암스테르담 알메르 원희 엑스포가 폐막했고, 10월 11일에는 신화 멤버 신희성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가수 정필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자, 10월 13일 스플리터 구종의 대중화에 힘썼던 명예전당 헌액 투수, 마무리 투수였죠? 브루스 수터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월 14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북한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발표했고, 그리고 튀르키예가 바르톤 아마스라 탄광이 폭발했죠. 그리고 10월 15일에는 BTS가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무료 콘서트를 했어요. 물론 나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날 SKCNC 판교 캠퍼스 A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일부, 그리고 카카오 계열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 마침 주말이어서 그랬나? 그 주말 동안 좀 카톡이 좀 조용했고 핸드폰 배터리가 좀뭐좀 많이 안 닳았어요. 그리고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근무 직원이 기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10월 16일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된게 확정이 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월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그러니까 이 잔디광장이 나중에 속초 역사가 들어설 자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춘천 속초 간 중고속 철도 착공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상봉역에서 춘천역까지는 복선 전철, 그리고 춘천역에서 속초역까지는 단선 전철로 하되 나중에 복선에 대비는 한다고, 노반 확보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천역, 양구역, 인제역, 백담역, 속초역이 만들어지죠. 평내우평역에는 그 ITX 청춘 차고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KTX EM이 다닐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 이제 DMC에서 나중에 수색연결선을 활용해서 공항철도에 연결한다는 계획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계획이고요. 그리고 GTX B가 개통할 경우, 지금은 이제 용산역, 옥수역, 왕십리역, 청량리역의 ITX 청춘이 멈추잖아요. 근데 이 선로를 ITX 청춘이랑 KTX 이음이 GTX B로 바꿔서 운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봉역부터 지하로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상봉역부터는 GTX B 선로를 이용하면
중앙선의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KTX 강릉선도 아예 이 GTX 비지하로 이쪽으로 운행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초에서 동해선이랑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GTX B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용산역이 지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예 신한산선을 이북선으로 만들어버리면, 아, 그건 너무 무리인가? 그 경부고속선 그것까지 완전 그 지하로 밀기에는, 그러면 GTX가 완전 이제 거북이 노선이 돼버리니까 이것까진 좀 무리라고 보네요. 이거는 별개로 만들어야지. 자, 10월 19일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해상환 중국에게 포병 사격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데이터 서버 화재로 인하여 남궁훈 씨가 카카오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되죠. 10월 20일에는 리즈 트러스가 재임 기한 45일 만에 영국 총리에서 물러나요. 최단 기간이지. 10월 21일 SPC의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하죠. 10월 2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총리에 지명이 되는데, 100년 만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정권 쪽 관련자가 이탈리아 총리가 됐다고 해요. 10월 23일에는 성남의 샤니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부도가 나서 정부가 채권을 매입에만 50조 원을 쓴다고 하더라고. 에휴. 10월 24일 대한항공이 활주로 이탈한 사태가 있었고, 또 북한이 포병사격으로 도발을 했고요. 10월 25일 대구 매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다음 총리로 리시 수나기 임명이 되죠. 영국의 최연소 총리고요. 그리고 인도계의 비백인 총리로는 또 최초예요. 10월 26일에는 대한민국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내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봉화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고, 그 이란의 시아파 성지인 시라즈 샤이체락의 영묘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있었어요. 그 10월 27일 그동안 부회장이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직원의 50%를 해고한 날이 이날이에요. 10월 29일에는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이날 좀 뭔가 재난이 많아요. 판교의 오피스텔에서는 공사장 인부가 리프트에 압사했고, 대구 동성로에서는 원인 불명 화재 사고가 있었고, 12구 참사가 있었죠.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했고요. 10월 30일, 1일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 최초로 룰라 다 시우바가 삼선을 했는데, 이 룰라 다 시우바가 이 브라질 2016년 리우 올림픽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 당했었는데, 대통령 탄핵 이후 삼선 대통령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이 무작위로 삭제된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안 당했어. 11월 1일 흥국생명 채권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가 이날 개막.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죠. 자, 11월 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대한민국 연해에 근접하게 발사를 했는데, 그중 한 발이 분단 이후 최초로 NNL 남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울릉군이 공습 경보가 발령을 했고,
포병 사격이 이날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도발에 미사일 추가 발사까지 있었지. 11월 4일 봉화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고립됐던 광부 두 명이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11월 5일에는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에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11월 6일엔 대한민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창사 70주년을 기념한다고 국제 관람식에 참가를 했지. 왜가 거기를? 그 11월 6일에는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탈선하는 위치가 영등포역에 진입하는 전 구간이 탈선돼가지고 금천구청역에서 용산역까지 여객열차가 1호선 급행선으로 우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호선 급행선으로 우회를 했다가 거기서 다시 뭐냐 용산역을 그 다른 선으로 또 우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1호선 급행 열차가 운행이 사실상 멈춰버렸지. 그리고 이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했죠. 그리고 11월 7일 그 암호화폐 FTX가 파산 위기. 11월 8일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고 SS 랜더스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고 그리고 미국의 복권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2조 8천억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 당첨자가 탄생을 해요. 이거 미국 복권은 좀 비싸요. 그리고 11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MBC 출입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안 태우겠다 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때 MBC 기자들은 우리 민항기로라도 따라간다 했었죠. 자, 그리고 11월 10일 트위치가 대한민국 VOD 서비스를 제안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련해서 권보궁 권남희 자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11월 12일에는 미국 에어쇼에서 전투기가 비행 중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11월 15일에는 유엔 발표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어요. 11월 16일에는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고 대구 LPG 충전소가 폭발했고요. 11월 17일에는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죠. 11월 28일에는 이승기 씨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및 음원 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11월 20일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막했죠.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역전승을 하고 23일에는 일본이 독일에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 24일 이제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정책 그리고 이제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돼요. 그 음식점이랑 카페에서 빨대 사용은 별도 비용이 부과되죠. 그 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그 뭐냐 월드컵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죠. 그 11월 25일에는 이달의 소녀에서 그 츄라는 이름으로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 김지우 씨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기획사에서 방출된 사건이 일어나요. 11월 27일에는 산불 계도 비행을 하던 헬기가 양양에서 추락했고요. 11월 28일 그 대한민국이 가나에게 한점 차로 아쉽게 패했죠. 그리고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 의해 파울루 벤투 감독이 경기 후에 퇴장을 당했어요. 11월 30일엔 중국의 전 국가 주석이었던 장쩌민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육군은 이제 육군당과 27사단이
이날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통폐합이 되죠. 12월 1일 김천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12월 2일에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옛 경주 역사가 경주문화관 1918로 다시 개장을 했어요. 12월 3일 이제 FIFA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했고, 이날 같은 시각에 우루과이랑 가다가 우루과이가 승리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다득점에서 앞서서 16강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상대전적으로 이제 2전 전승이 됐어요. 그 12월 4일 이제 리오넬 메시가 16강전에 출전하면서 통산 10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어요. 12월 6일 이제 대한민국이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아쉽게 패했고요. 12월 7일 독일의 극우 세력이 왕정 복고 쿠데타를 모의에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페루에서는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이 친이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군부, 정부 내각, 의회의 반발로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 후 바로 체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12월 8일 위메이드 가상화폐였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에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군위군의 선거구는 대구광역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선거구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이제 군위군에서는 경상북도 지사를 뽑는 게 아니고 이제 대구광역시장을 뽑게 되지. 12월 9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의회에서 카타르 뇌물 스캔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서 이제 인도 동북부 지역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자, 그리고 12월 9일 카타르 월드컵 준준결승에서는 브라질이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죠. 승부차기로. 그리고 12월 10일 이제 준준결승에서 모로코가 포르투갈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프리카 팀 최초로 월드컵 준결승에 올라가요. 12월 11일 넥슨이 이제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나온 거예요. 12월 12일에는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서 아르차우 공화국까지 연결되던 유일한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표면적 이유는 광산 환경 문제 감사라거나 하지만, 그쵸. 그 다음에 유럽 의회 카타르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그리스의 반부패국들이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과 가족들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어요. 자, 12월 13일 대한민국의 주당 근로시간 정부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주휴수당은 피지공고라고 하죠. 그리고 트위치가 이제 대한민국의 클립 서비스들을 다 중단시켰어요. 12월 14일에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12월 15일에는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에서 고장돼서 멈춰서 가지고 1호선 일반 열차 운행이 지연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 물가 폭동과 관련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12월 17일에는 경의중앙선 운천역이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운천역은 문산 임진강 셔틀 열차로 하루에 몇번안 다녀요. 평일에 두 번, 휴일에 네번 그렇게 다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다가 문산역에서 도라산역까지는 단선 운행이죠. 12월 18일, 이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죠. 그리고 12월 20일에는 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이 되는데, 이제 남광산 나들목에서 이제 호남고속도로의 남장성 분기점까지 개통돼요. 그러니까 이 남장성 분기점 어디냐면요, 그 광주 요금소랑 못제 터널 사이예요. 이게 그 장성에 그 못제라는 고갯길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옛날에 이제 못제를 고갯길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사고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못제 터널로 바꿨고, 그리고 이 못제 터널로 바꿨고, 그래서 광주 요금소가 이제 장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남장성 분기점이 된 건데, 장성 분기점은 저기 그 고창담양 고속도로가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 구간이 개통이 된 거야. 일단 요 구간을 개통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노선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좀 아마 좀 천천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사실 고창담양고속도로가 같이 또 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이미 있는 상태지. 그리고 고창담양고속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남광주고속도로가 이제 253번, 아 255번으로 만드나? 251번이 호남지선이고,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 대전지선, 그리고 253번이 고창담양, 그리고 255번이 해남광주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255번으로 붙인 이유는 그 광주 제2순환로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될 예정이라서 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기영 살인 사건이 있었고. 자, 12월 22일에는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사명을 이제 2023년 3월부터 KG 모빌리티로 바꾼다고 했어요. 인수했으니까. 그리고 12월 23일에는 3호선에서 무악재 구간 화재가 발생해서 이 전기를 끄고 점검을 하느라 구파발역에서 약수역까지의 운행이 중단이 됐어요. 사실상 3호선 도심 구간이 마비가 된 거지. 12월 25일엔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에이미 씨가 징역 3년이 확정됐고,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작가였던 소설가 조세희 씨가 이날 죽었어요. 그리고 12월 26일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는데 격추를 못했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옥선 할머니가 이날 돌아가셨어요. 12월 28일에는 이명박 씨랑 김경수 씨등 연말 대규모 사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아, 노웅래 의원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인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어. 12월 29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가령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죠. 여기 복구되려면 며칠 걸릴 거야.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선수로 3번을 우승했던 펠레가 죽었어요. 그리고 12월 30일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고체 연료 우수발사체 시험 비행체가 목격이 됐고, 12월 31일에는 마지막 날까지 굵직했죠.
남산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서울이 영업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해당 자리는 이제 또 매각이 됐대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2027년에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2월 30일에 저녁에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위 기간은 7년 10개월 9일이었는데 퇴임 기간이 9년 10개월 3일. 퇴임 후 시간이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로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하고 더 오래 계셨던 교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제3부에서는 2023년에 예정된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